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 비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 선관위가 제재에 나섰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컷오프를 앞두고 친명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았는데요. 여야 전당대회 분위기와 국회 상황,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태그, 자해전대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자들 간의 비방전이 가열되면서 당 선관위가 한동훈 원희룡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인 제재에 나선 건 처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어제 그 토론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실 엄청 뜨거웠죠. 두 후보가 거의 싸우는 정도였는데 예. 그야말로 자폭 자해 수준이라 해도 예.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 뭐 당대표 전당대회라든가 뭐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치열하죠. 예. 또 그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차후에 또 효과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치르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보자들이 내부 문제 가지고 내부의 치부까지 드러내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선대위가 경고 조치한 부분은 뭐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예. 한동훈 후보는 아니 나는 학폭의 이른바 학폭의 피해자인데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방금 전에도 자폭 자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보수 신문에서 제목으로 다 사용했던 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탕물 차원을 넘어서서 자폭 자해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주장도 뭐 일면전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받아칠 때 과잉 대응한 것도 또한 사실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수 언론에서 그런 표현,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전당대회 심각성을 일종의 이제 사적 감정이 드러났다고 할 정도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북스러울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후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후보의 공격에 맞받아치면서 노상방뇨니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 문제, 과거에 이제 사법 연수원생 시절에 있었던 문제까지 들춰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치고받는 모습을 보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색깔론 제기하거나 문자 공세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지만 받아치는 그 방식이나 공격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는 한동훈 후보도 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선거라는 공간이 내가 살기 위해서 치르는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어찌 보면 좀 과격하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이기는 게임 같으면 모르겠는데 야당하고 싸우면 또 모르겠는데 여당 내부끼리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또 어쨌든 함솥밥을 또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과격하게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감정의 골이 굉장히 많이 패이거든요. 예. 아예 계파가 분리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화합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서 오히려 더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선관위에서 제재에 나섰습니다만 오늘 열린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서도 후보들 간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도 사실 뭐 선관위 제재도 있었습니다만은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예.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배신자 프레임 그대로 갖고 갔는데 말이죠. 뭐 영화 대부에서 나오는 그 대사까지 가져와서 뭐 적과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이 배신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무슨 뜻인지 누구를 얘기하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네거티브 공약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대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격,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은 전혀 하지 않았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예, 제가 정말 놀란 부분 하나는 이제 예, 어제 오늘 걸쳐서 고위 패배설이라든가 사천 의혹, 공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총선을 지나고 나면은 어느 당에서나 항상 있기 마련, 우리 당에서도 항상 있기 마련인데 어제 토론회 하면서 저렇게 자해자폭적인 토론을 할 게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뭐 비례대표 사천 문제라든가 뭐 경선, 우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들을,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내면서 사례를 들어서 토론을 해나갔다 그러면 굉장히 건설적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공격하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의견 교환이 됐다 그러면 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있는 이유가 과연 국민의힘에게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게끔 맡겨도 되는가 하는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권이 예, 유지가 되느냐, 재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주에는 뭐 다행이었고 다음 주 수요일 아마 다시 토론회가 열릴 텐데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선관위가 제재에 나섰음에도 계속 격한 비방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건 한번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요. 멈추는 예. 쪽이 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한 게임은 싸움은 금방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 시작할 때 당의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만드는 데다가요. 일단 지금 모든 후보의 목표는 1차 경선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1차 경선을 넘어서서 2차 경선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쪽 지역에 가서도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후보가 과연 1차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예. 다른 후보들은 뭐 어정쩡한 태도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 과반을 맞고 나면 그다음에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밖에 현실적으로 기대할 방법이 별로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열흘 남짓 정도 남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투표 들어가는 기간까지 합한다면은 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다른 후보들의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방식의 공격이나 이런 패턴들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마찬가지고 TK 쪽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자꾸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자꾸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눈살 찌푸려지는 얘기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것에 관한 후유증은 지금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예. 나경원 후보는 이제 원 후보를 향해서 지지율 때문에 멘붕에 빠진지 난폭운전을 한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위험한 무면허 운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두 후보 모두를 비판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 후보와 원 후보가 두 공방이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를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공격 포인트를 좀 전략을 좀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제 그 1위하고 좀 이따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시겠지만 1위하고 네. 3위 후보 사이에 있는데 3위 후보가 그냥 3위 후보가 아니라는 게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만약에 3위 후보가 뭐 이른바 윤심을 얻지 않은 후보라고 한다면 그럼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오히려 거기서 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예. 이것도 또한 제가 볼 때 2차 경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싸움은 정작 한동훈 대 뭐 원희룡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나경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당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하면 한동훈 후보보다는 훨씬 더 낮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2위로 계속 유지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싸움에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상처를 나경원 후보도 똑같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차 경선까지 가는 걸 전제로 해서 1차 경선 넘어가면 결국 2위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이 나오거나 합종연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아마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한다고 봅니다. 예, 그 지지율 부분에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2차 경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 뭐 나경원 후보 난폭 운전, 무면허 운전 비유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난타전을 벌이는 사이에서 예, 예. 나경원 후보 어느 정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지는 국민을 봤을 때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좀 보기 싫은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떨어가는 부분들 많기 때문에 이렇저렇게 이제 나경원 후보같이 뭐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택할 가능성도 크긴 큰데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문자 공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문자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댓글팀이라는 것 벌써 이런 부분들이 벌써 민주당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부인 같은 분들의 이런 워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이 됐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한 공격 포인트를 갖다가 또 제공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공했다. 비밀을 제공해 주는 벌써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당원들, 당 후보자들이 좀 당대표 후보자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단어를 쓰더라도 쓰고 나 단어들이 좀 너무 좀 거칠어요. 거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달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회색 막대가 지난 조사고요. 붉은색 막대가 이번 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57%가 한동훈 후보를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변동이 있는데요. 앞선 조사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앞섰었는데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물론 어떤 여론조사든 100% 여론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를 두고 보자면 문자 무시 논란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도 뒤바뀌었어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얘기죠. 사실 지난주에 이제 문자 논란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원희룡의 공격이 한동훈 후보에게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게 한동훈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게요. 이게 좀 의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당, 특히 우리 국민의당 당원들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런 난타전을 벌이는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아마 당원들께서도 원희룡 후보 쪽에 또 많은 지지를 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가 지금 정체된 상태에 있는 데다가 지금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당 혁신만 계속 쇄신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한동훈 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들은 말이죠. 당원들의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지금 여론조사와 당 투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특히 이제 영남권 지금 40% 당원들 40% 아닙니까? 영남권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직표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선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방의 시, 군, 구 의원들을 이 현역 의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직표가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거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보다 영남 지역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직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여론조사 결과 2위와 3위는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점 짚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살펴보는 거는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만 보고 있는 건데요.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경선 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을 조사한 걸 한 80% 반영하고요. 무당층을 20% 반영한 걸 또 이번에 같이 계산을 했거든요. 예. 그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후보 간에도 역시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번 2주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반 이상을 못 얻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 조사했을 때는 38%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5%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여러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거꾸로 올랐다. 한동훈 후보의 후보를 상처내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앞서 분석하셨던 것처럼 전국의 중심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오히려 보수층 내부의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일종의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그 진상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로비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2차 주가 조작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모자가 그 로비의 중간 창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야권에서 공격하는 게 여권한테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뭐 이런 현상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못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차 투표를 넘어서 2차 투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와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아마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친윤은 윤심은 원희룡 후보한테 쏠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칭 또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과연 나머지 세 후보를 묶을 수 있는 합종연행의 중심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2위 후보를 배제하고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결과로 그러니까 그 1차 투표에서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주자로서의 포기를 하고 원희룡 후보 쪽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최대한 상처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될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를 다시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것도 또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에게 지금 제일 많이 걱정을 끼치는 게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정말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방향인데 수준인데 사실 앞으로는 아마 뭐 선대위가 좀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공격의 수준을 낮춘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하는 거 봤을 때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올인을 하는 것 같은데 네거티브에. 그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더 거친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또 새로운 얘기들이 또 새로운 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예, 같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서 공격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가 아니고 조금 더 차분하게 아니면 조금 더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정책 대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과연 주목도를 끌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마 후보들 간에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미 와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틀 안에서 보면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진영 내부의 세력 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그 신호탄이 될 수 있고요.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뭐 심리적 분당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달리 말하면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이 분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말하고는 좀 달리 세력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2016년 총선 얘기를 자꾸 이제 비유하고 그 위에 탄핵까지 이어졌던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때 배신의 정치 얘기 나오고 그리고 진박공천 얘기 나왔던 거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오히려 거론하면서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때도 똑같이 권력 내부에서 어떤 내부 갈등이 생기면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총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총선 때도 일부 있었죠. 그렇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이런 현상이 잡음이 생기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격 높은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두 번째 이슈 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탄핵 청문회 공방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하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공식으로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서 또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자,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수령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안내실에다 놓고 나왔는데 안내실에서는 길바닥에 내려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렇게 해야 할 일인가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대통령실을 방문을 했는데 저거는 뭐 등기 속달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그걸 들고서 전달해 주려고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가겠다고 경찰들하고 마찰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서 오늘도 보니까 화면을 좀 봤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인데 왜 안 들여보내주느냐. 경찰서장 불러라. 뭐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그 경찰 자기 임무를 하는 경찰들과 지금 마찰을 빚으면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 지난번 뭐 김현 의원이 방통위 가서 고성을 지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던데 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쇼를 하는 것이죠. 아마 저기에 아마 카메라가 없었다면 저는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전달하고 싶으면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 뭐 다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청문회 자체가 저는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도 그렇고 청문법도 그렇고 이 청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 과반의 발의로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 다음에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원은 지금 규칙은 청원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으면서 지금 바로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심사 규칙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다 그러면은 심사를 하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듣도록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인데 지금 이거를 청문회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탄핵 반대 또 청문회. 예. 저 같이 하겠다. 이런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법사위에서 이렇게 법사위는 사실 그 뭐 상원 의원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건 반박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정치 행위를 우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직접 움직여서 그 여론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도 안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청와대 분수대 근처가요. 당시 자유한국당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서 당대표가 단식 농성도 했잖아요. 천막 쳐놓고. 그건 대통령실 알바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 앞에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가서 항의도 하고 당시
청와대 들어가려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정치행위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둘째로는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탄핵소추 절차가 아니고요. 국민청원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 절차를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이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국민청원 절차로서 이 청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영부인을 증인 채택했다고 해서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거 얘기한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얼마나 그 얘기 가지고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 발언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21년 12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그냥 영부인이란 말도 쓰지 맙시다. 영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일 뿐입니다. 제2부속실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지위에 있는 겁니까? 만약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증인 채택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청원 절차의 하나라고 그랬는데요. 청원 절차로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규정에.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민주당이 어떤 의미냐 하면 물론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탄핵을 일반화하기 위한 선전 전략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 탄핵을 굉장히 쉽게 지금 인식시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선진국 어디에도 이 탄핵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탄핵을 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닉슨 대통령 그렇게 도청 사건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부도덕 행위를 하고 그렇게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도 탄핵 안 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론을 두고 당의 이제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그러니까 그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집에 일가구 일주택으로 사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일 것이냐 이게 징벌적 과세다 이런 얘기가 그 동안에 굉장히 끊임없이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 과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과세 정의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이 고민할 부분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거를 되게 이렇게 좁은 논의로 끌고 가지 말고 좀 넓은 논의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지금 감세 기조로 가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는 걷어들이지 못하고 또 감세 때문에 결국 걷어들일 세수도 못 걷어들이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올 5월까지만 해도 10조가량 적자가 났어요. 올해 그냥 순 적자만 나는 것만 해도 한 20조가량 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세수가 56조 펑크 났거든요.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권을 쓰면서 그 이자만 1000억 넘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젠가요? 보도됐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조만간 1300만, 그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지 재원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저출산 대응 문제, 저출생 대응 문제에 대해서 또 예산 더 많이 투여해야 한다면서요. 재원은 써야 할 재원은 많은데 언제까지 계속 깎아주는 것만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세수 문제를 다 같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 문제하고 국세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와 함께 앞으로 국가재정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할 것이냐 건전재정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랑 같은 논의 놓고 뭐 지금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 나오는데 특히 자산의 대물림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종부세 논의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네, 저는 뭐 다른 시각에서 김두관 후보의 네.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김두관 후보의 출마의 변도 전체주의의 망령이 민주당에 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종부세 문제는 사실 뭐 국민의힘도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각이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민주당 내에. 그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자기 소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다른 정말 하지도 못하는 말씀들을 갖다가 계속 해준다 그러면은 당내에서 정말 개딸들을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김두관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두관 의원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의외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상황을 반영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한테도 저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상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